네,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2%, S&P 지수는 1.58% 상승한 가운데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던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2.53%가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볼 종목은 후성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아쉽게도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매도는 아마 CFD 관련된 반대 매매를 추정할 수 있는 매도가 대규모로 일단 나온 걸로 보입니다. 1월 18일 경쟁사 중국의 틴트 머티리얼즈가 어닝 쇼크 이후에 후성 같은 경우는 주초까지 약 27% 급락했고 전일까지 포함한다면 약 최근에 30% 가까운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틴트 관련된 어닝 쇼크는 그 전해질, 2차 전지 전해질이 아닌 전해액 수익성 악화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탄산 리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황성과 그다음에 황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해질 가격 원가는 전분기 대비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판가는 오히려 24%나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원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판가 인상이 훨씬 더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판가에 전체적인 원가 인상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쟁사의 주가 급락이 후성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이유가 전혀 없을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까지 전액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액 수급은 대규모 증설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물론 원재료 가격도 좀 일부 올라가겠지만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일부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판가가 오히려 더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약세 때문에 후성은 올해 실적 기준 PER이 14배 미만까지 급락을 한 상태고요. 반도체 서재업계 평균 PER이 18배, 그리고 2차 전지 업계 전체적인 PER이 30배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4분기를 본다면 영업이익이 304억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연말 성과급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은 360억까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추정치 310억 원을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제로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까지 매출액은 6,5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738억, 올해 실적이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92%나 급등하면서 장사 최대 실적 경신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중심이라든지 2차 전지가 땅거리로 좋아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달에 중국의 전액 스팟 가격이 94달러 정도 됐는데요. 후성은 1분기 ASP 평균 판매 단가가 54달러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저가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약 비중이 상당히 만기가 들어오면서 점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스팟 가격에 달하는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시장 가격 교류를 어느 정도 축소해가면서 매출이나 이익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은 개선될 여지가 큰 폭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세는 충분히 사야 되는 좋은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8,000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후성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속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 사흘 연속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아무래도 좀 좋은 소식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요? 네, 국내 증시는 1월 FOMC 의사로 경계 심리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선진국 주가 급등 영향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일단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미국 선물이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아직까지 철군에 대한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새벽에 발표를 하면서 다소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약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AMD도 6.3%, 그리고 마이크론도 6.8% 급등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실적과 업황 개선 기대감 재확산 때문에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이 금일 국내 증시의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외에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시간의 주가가 마이너스 13% 이상
급락 사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게임주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금일 업종 간 개별 이슈에 따라 반등 탄력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또 급등하게 올라있는 메리어트 호텔 같은 리오프링 관련주가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다는 점, 결국은 반도체 IT와 결국은 리오프링 관련된 쪽에 좀 더 수급이 쏠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의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